시장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오늘 전략 준비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KF투자증권의 최연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전략 어떻게 좀 세워 보면 좋을까요? 아, 예, 우선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의 이제 흐름을 보면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큰 좀 장세가 연출이 됐고요. 나스닥 지수가 거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른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결국에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전일에는 이제 4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. 전반적으로 뭐 헤드라인이라든가 근원 물가를 보면 전월보다는 좀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상승폭 그 둔화되는 정도 자체가 지난번 발표된 그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어떤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좀 하락은 좀 아닌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미 연준의 연속적인 빅스텝 인상에 대한 우려를 지원하지 못한 것 같고요. 그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계속 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뭐 별개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코인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코인 시장 쪽에서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전반적으로는 좀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. 글쎄요,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별 종목의 장세가 연출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전일에는 사실상 이제 미국채 장단기 금리, 2년물 금리, 10년물 금리가 모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시장의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미약했다라는 점에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그 증시의 하락 자체가 금리의 하락 자체가 결국엔 뭐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측면보다는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좀 반등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